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정보는 아마 PC방을 많이 가시는 분들에겐 매우 꿀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바로 전국에 있는 PC방의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죠. 뭐 단순하게 PC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이트는 있었습니다. 다음에서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었지만 인테리어는 어떤지, 데스크탑의 사양은 어떠한지, 그리고 게이밍 기어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알려주진 않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는 그런 것들 또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웹사이트 주소는 이렇습니다. www.bestpc.co.kr인데요 혹시 돈 받았냐고 물어보는 돈무새들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님들아, 이런 사이트가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지속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럼 직접 사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접속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PC방 순위, 그다음 전국 지도, 등록 신청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PC방 순위를 보면은 전국에 있는 PC방 순위 뭐 합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PC방의 사양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추천수가 있는데 요 두 개를 합산해서 순위를 쭉 매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1위인 PC방을 보면은 사양이 야, 이 잠깐만, 장난이 아닌데 여기? 야, 9900K라고? 그리고서 16기가, 야, RTX 2080? 와, 장난 아니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사양이 나와 있고, 그리고서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PC방의 모습, 뭐 외부나 내부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미쳤네 여기. 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지역구마다 이런 식으로 순위가 또 매겨져 있어요. 뭐 서울, 대전, 대구, 경북, 충북, 그리고 나오지 않았지만 뭐 제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면은 나와 있죠. PC방 검색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PC방 검색으로 한번 또 해볼까요? 친구가 역삼에 사니까 역삼. 이렇게 역삼으로만 검색을 하면은 역삼동에 있는 PC방이 나오네요. 물론 다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나오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알겠지만 확연하게 여기 두 번째 PC방이 더 좋아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지도를 보면 전국에 등록된 PC방을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저희 집 근처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수원 쪽 한번 가보자. 여기가 나름 가까우니까. 아, 여기는 이제 등록 중인가 보네요. 이미지는 준비 중이고, 일단 이렇게 사양을 보면은, 야, 여기도 뭐 장난 아니죠. 8700K에 GeForce 1080Ti 16기가. 와,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 보면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할 수 있고, 그리고서 뭐 PC방 사장님들도 할 수 있고요.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해야겠지만 뭐 최근 것까지도 금방금방 등록 완료가 되는 걸 봐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PC방을 가보기 전에 PC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패스트PC라는 사이트였습니다. PC방의 위치, 데스크탑, 모니터, 게이밍 기어까지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패스트PC. 개인적으로는 가격 부분이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쉬웠는데요. 요 부분만 서비스가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국의 많은 PC방들이 등록이 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등록은 무료이고, PC방 사양이 확인되면 바로 리스트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주 가는 동네 PC방이나 사양이 굉장히 좋은 PC방이 있는데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많은 분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이러니까 PC방 가고 싶다.